이번에는 가수 유승준, 지금은 스티브 유죠. 스티브 유가 병역 기피 논란 이후에 그 행적을 두고서 본인에 대한 관련 법안이 나왔는데 그 법안을 놓고서 이거 잘못됐다 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력히 반발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영상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공공의 적입니까?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 법석입니까 도대체? 제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요? 솔직히 바른 말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 휴가랑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거 아니에요? 촛불 시위 내세워서 혁명 이루었다고요? 그게 혁명입니까? 피만 흘리지 않았지 그거 구태타입니다. 저보고 국민 사과를 하라고요? 국민 사과를 제대로 하라고요? 제가 국민 사과를 왜 합니까? 내가 왜 사과를 하느냐 항변한 스티브 유. 하지만 과거엔 달랐습니다.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긴 소송 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하자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입국할 수 있으면 뭐 들어와서 진심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말하고 또 사회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스티브 유 굉장히 지금 흥분한 상태로 지금 말을 하는데 촛불 시위가 어떤 쿠데타다라는 발언도 굉장히 강한 발언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뭐 너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논점은 빼고라도 네.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단순하게 약속을 깬 게 아니라 병역법을 위반한 거죠. 팬들과의 약속 위반 정도가 아닌 거고요. 두 번째로 스티브 유 때문에 법을 만든 게 아니고요. 스티브 유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처분이 끝난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지 스티브 유 한 사람 때문에 국회의원이 나서서 법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과정에서 2002년에 그 미군 장갑차에 숨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언급했는데 네. 이름을 네. 잘못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발언들이 여러 나왔지 네,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유승준 씨가 이 계속 자신의 입장에서는 고국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어떻게든 들어와 보려고 그동안 읍소 전략도 썼고요. 사실 대법원은 또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이제 이 영사관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고 막혔죠.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또 소송 제의가 있는데 조금 이제 조급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정말 화가 난 것인지 지금 장면을 보면 납득되지 않는 장면이 많은데 자 이제 생각도 왜곡이 되고 또 이제 우리 사회에 있었던 현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게 느껴집니다. 2002년에 본인은요 최고 스타의 자리에서 국적을 포기할 때가 2002년입니다. 그때 과연 이 미선이 효순이 사건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흘러간 사건들 중에 정말 국민들이 아픔을, 슬픔을 공감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반응을 보이고 함께했더라면 공감대를 먼 외국에서 남아 그럼 정말 그 긴 시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마 국민들의 마음이 녹았을지도 몰라요. 과거에 몇몇 연예인이 설화 사건이나 큰 무리를 빚었을 때 아예 거길 들어가서 봉사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용서를 받고 지금 연예 활동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 시간 동안 외국에서 본인 활동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들여보내주지 않는다고 이거는 뭐 정부 차원의 국가 차원의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마치 극우 유튜버처럼 지금 쏟아내는 양상이거든요. 더 들어오기 힘들어 보이죠. 제가 보기에는. 국민 공감을 해야죠. 사회 공동체와. 그러니까 국민 공감의 행동을 보였어야 했다면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번 했어야죠. 그 발언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국민들이 저 발언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네. 많았을 텐데 오히려 저희 그냥 단순하게 화가 나서 올렸을 네.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클릭수가 굉장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올린 것 아니냐. 다른 전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 국민 정서도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시각이 스펙트럼이 있는데 절반 이상을 버리더라도 내가 특정 마니아층과 좀 이 힘을 합류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라는 전략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조금 이제는 용서받을 때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국민들도 일부 있는데 이제는 그 동정 여론마저도 사라지게 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스티브 유가 반발한 저 법안이 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병주 의원이 네. 공정병역법이라고 해서 냈어요. 공정병역법이라고 하나의 법은 아닌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병역법이라든가 아니면 출입국 관리법 같은 거 다섯 개의 조항들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화면 보시는 것처럼 병역 기피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입국을 제한을 하자 법적으로 이걸 두자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말고 그리고 취업 비자 같은 경우도 37 지금 이제 체류 자격 제외 종포의 체류 자격 같은 경우에도 45살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도 이미 있는 것들을 연령을 좀 뭐 올린다거나 좀 많이 그 사회 자체를 지금은 뭐 국가의 공공복리라든가 안정 질서를 해칠 필요가 있다라고 막연하게 돼 있는 부분을 하나의 예시로서 국적 포기자 그러니까 병역 목적 국적 포기자는 아예 입국 제한사도로 명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강화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은 이전에 대법원에서 CBU가 승소를 하긴 했지만 이후에 정부에서 지금 들어오는 걸 지금 허락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좀 어떻게 될 거 보세요? 지금 지난 3월에 대법원에서 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저 그때 대법원의 판결은 뭐였냐면 이 지난번 2000년대 초반에 그 유승준 씨가 이 병역 거부를 했었을 때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바꿔버렸을 때 그때 한번 병무청에서 입국 중단을 했던 그 사유를 가지고 이후에 한 번도 다시 한번 새로운 사유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때 한번 나왔던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 비자 신청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7월에 예레 영사관에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스티브 유라는 미국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조용히 잠잠히 지냈으면 모를까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비자를 내주기가 저 어렵게만 된 거거든요. 지금도 더 심각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스티브 유가 어떤 목적으로 저런 영상을 올렸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은 더 이상 비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특별 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이 특별 편성으로 사사건건 하루 쉬고요.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